홍은이 같은 경우에 시험 못 보겠죠? 그러면 네, 질병 결석. 질병에 의한 결석일 때는 중간고사 본 경우 중간고사 성적의 80% 점수를 줍니다. 중간고사 때 100점을 맞았으면 기말고사 때 몇 점을 받아? 80점을 받고 중간고사 때 80점을 받았다면 몇 점을 받아요? 64점, 80%를 근데 조건이 지금 태연이가 이틀 결석해가지고 처방전을 냈는데 이 시험 때 결석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왜냐하면 심하게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. 내가 시험을 뭐 아주 잘 봤다. 그래가지고 핑계대고 뭐 안 봐버리고 이런 경우도 그럴 수는 없나. 그래서 시험 때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. 의사가 얘는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. 의사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.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 아파서 그냥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약 받았습니다.